저는 거의 30mm가 들어가 있네요. 그냥 틀어진 게 아니라 이렇게 회전을 했다고. 향후 이제 턱 관절에 문제가 생길 거예요. 그리고 잘생긴 얼굴이 턱이 너무 삐뚤어져 있으니까 인상이 안 좋거든. 그거를 맞춰주는 거예요. 비대칭은 대부분 생각보다는 좀 복잡한 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. 특히 왜냐하면 비대칭 같은 경우에는 얼굴의 앞쪽만 틀어진 게 아니라 이 뒤쪽까지 다 틀어져 있기 때문에 앞쪽만이 아니라 저 깊이 있는 뒤쪽까지도 다 맞춰줘야지만 대칭을 맞출 수가 있습니다. 수술 전에 우리 조 씨의 이마를 보면은 그 주름이 좀 많이 있습니다. 이마에 주름이 좀 많이 있고 그다음에 이마가 넓고 그 탈모가 진행이 되어 있죠. 그 넓은 이마를 교정을 하고 주름도 교정을 하고 탈모가 되어 있는 부분도 조금 더 덜 보이게 하려고 신경을 썼습니다. 아, 너무 고맙습니다. 팀 멍라우네. 굴마 오라 굴마 많이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